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핑크 섀도우가 부어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너무 핑크색 섀도우를 하면 부어보여가지고 갈색을 발랐는데 얼굴이 너무 앳되다 보니까 브라운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너무 또 진한 브라운을 했었겠죠? 그래서 핑크 섀도우를 가지고 부어보이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려고요. 그 대신에 핑크 섀도우로 좀 범하기 쉬운 제 어릴 때 그런 모습을 좀 얘기를 해보면서 진지한 뷰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옷은 여자가 아니라 예전에 입었던 옷이죠? 제 눈이 퀭이에요? 나 오늘 컨디션 되게 좋은데? 머리 안 했어요. 그대로예요. 맞아요. 브라운 안 어울려요. 제가 그만 뭔지 안다니까요. 제 눈이 퀭하다는 게 아니라 퀭이냐? 퀭이냐? 그건 거죠? 많이 잤대요, 이터드님. 응? 두 낮잠은 안 잤어요. 브라운 바르면 눈이 퀭해진다고요. 그니까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마음 안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손톱님 어서와요. 볼살실 좀, 아니 제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요새 입맛이 없어가지고 조금 덜 먹어서 그런지 제가 사실 이렇게 살이 뭐 조금 빠지고 찌고 이 차이가 진짜로 한 1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00g에서 1kg? 2kg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살이 쪄도 한 500g에서 1kg밖에 안 찌는데 영상에 막 이렇게 후석하게 나와요. 나도 입맛 얻고 싶다. 근데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으면 뭘 안 먹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입맛이 없으면 아무거나 입에 막 집어넣어요. 입맛 없어.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러면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넣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많이 먹은 게 아니라서 포만감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막 맛이 없어. 이렇게 입맛이 없지? 이렇게 계속 먹어요. 나만 그래요? 여름에? 집어넣어 진짜. 입맛 생기라고 먹는다고요? 연지아님이 아프리카 암호방에 들어가면 스포 당한다고. 영화 스포 좋지 않아요? 난 영화 스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캠의 화이트 밸런스를 안 맞춰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게 치마가 뭐지? 속옷이 다 비쳐가지고 밑에 바지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치마가 아니에요. 화벨이 맞나? 맞네요. 영화 스포가 제일 무섭다고? 아닙니다. 완전 재밌는데. 여러분! 9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미가 진짜 이쁘다고요? 저는 저쪽으로 좀 물러가 있으라는 뭐 그런 뜻인가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오늘 뭐 영화 보는 날이에요? 다 같이 영화 보셨나봐요?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노래해야지.
애기들은 이거 좋아하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새싹이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빠보다 엄마가 더 뚱뚱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자란다. 모란지 모란지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맘무스무스님 아프리카 처음 오셨어요. 이렇게 먼 길을 힘겹게 오신 나는 말하면은 닉네임을 까먹어. 머리가 이렇게 나빠서 뭐 하겠어요. 맘무스님 맞나? 맘무스무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머 10분이에요 10분. 자 우리 빨리 시작해봅시다. 화장을 해야 합니다. 장. 왜 울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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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반 언니들, 뭐 쌍꺼풀이 없는 언니들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어릴 때, 아? 에코 빼죠. 제가 어릴 때 화장을 한다고 했는데 핑크색으로 바르면 진짜 눈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을 발랐더니 뭔가 애가 어두컴컴해 보이고 시커매 보이고 어울리지 않아서 에이! 나는 화장이 어울리지 않은가 봐. 나 아직 어린가 봐. 얼굴이 늙어야 메이크업에 어울리나 봐.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핑크 메이크업 어울리지 않더라도 부어 보이지 않게 어울리게 할 수 있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러면 핑크색 섀도우 부어 보이지 않게 어울리게 하는 메이크업 출발! 빵! 핑핑! 할 수 있다! 도전! 근데 부어 보이면 어쩔 수 없잖아. 해보는 거예요. 안 부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왕녀드름이 올라왔어요. 핑핑. 아, 메르세님, 10개, 975번째로 팬클럽. 어서오세요. 맘무스무스님, 977번째로 팬클럽. 어서오세요. 어, 이거 좋다. 팬클럽 가입은 이렇게 해줘야겠다. 어서오세요. 좋아, 좋아.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오늘? 내려가야지. 괜찮죠, 괜찮죠? 일단 베이스 갈 때는 얼굴을 요 정도 하고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조금 더 당기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밝지 않고 괜찮죠? 눈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여러분, 나 여기 핸드폰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줘요? 치사하다, 자기들만 보고. 뭐가 투표예요? 방종 땐 까먹는다? 아, 에이, 이 사람들이 안 까먹어요. 팬클럽 가입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야, 날 너무 잘 알아. 방송 켰다.
오늘 귀걸이 방향 바꿔서 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이쪽 귀를 그 뚫어준 언니가 한번 끊어 뚫어가지고 안쪽에서 방향이 살짝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긴 귀걸이를 이쪽에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들어가가지고. 한번 베이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코 CC. 아 오늘 오바도 안 나와 괜찮네요. 요 베이스 써볼게요. 오늘 이 베이스를 쓰는 이유는요. 너무 안 썼던 것 같아서. 너무 안 썼을 때는 살짝 흔들어줘야 돼요. 어? 무거지님 저하고 똑같은 트러블 났어요? 친구네요. 왜 잘 안 나오지? 아 나온다. 이거는 좀 되게 핑크 베이스고 엄청 촉촉한 타입까진 아니에요. 하지만 발라볼게요. 오늘의 거울은 시에마라. 더러워졌어요. 얘는 톤 보정은 확실히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톤 보정이 잘 되는 제품들은 촉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오늘 아 아니다 이따가 말해야지. 아 이렇게 애가 입이 싸가지고 말의 순서를 지 맘대로 생각나는 건 다 말하려고 그래. 문제야 문제. 쿠기님도 어서오세요. 마요네즈? 모기 물린 것 같아요? 진짜 모기인가? 아프리카 생방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금방 말할 거예요. 전 오늘도 이런저런 촬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영상 찍은 게 없어. 나 내일 진짜 영상 올릴 게 없어. 일만 해서. 오버워치 그거 게임 사야 되던데요?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요새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저 그거 게임 하면 일상 영상 못 올라가요. 저도 게임 하는 건 봤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거 하면 저 일상 영상 못 올려요. 뷰티도 찍어야 되고 일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동글동글 이렇게 발라줄게요. 얼굴 하얘졌죠? 요게 이렇게만 하고 밖에 나갈 수 있다고 매장 언니들이 저희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고 얼굴 못 나갑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발라서 차라리 완전 페인으로 나가는 게 낫지 덜 페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베이스만 바르고 이 정도 보정만 하고 나가는 건 안 됩니다. 이게 더 이상합니다. 저는 바닐라코 CC 베이스예요. 레미레미님 그죠? 뭔지 알죠? 어떻게 이것만 바르고 나가. 더 이상해. 화장하다 만 거 같잖아. 맘모스모스님 그니까 서든2는 해봤어요. 난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했는데 그러다 말았죠. 왜냐면 편집해야 하니까. 이마에 여드름 났다. 그니까요. 이렇게 예리해요. 그 다음에 오늘 코렉터 여러분 다크서클의 기본은 뭐다? 코렉터다. 이게 보정이 되니까 눈두덩이만 누랭누랭해. 자, 코렉터는 이렇게 다크서클이 안 가려진다면 코렉터를 써보세요. 그러면 가려집니다. 자, 전진. 너무 어두워도 색깔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 정도? 더 잘 보이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가볼게요. 잘 보이죠?
내 컨실러 브러쉬 누구야?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느냐? 아,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언니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좋아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이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하세요. 나에게 여드름이 많다? 여드름을 활용하시고,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카메라가 있다? 카메라를 활용하시고, 내 카메라가 너무 내가 생각했던 뽀샹뽀샹한 게 아니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럼 그 적나라한 걸 활용하세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남의 떡보다 내 떡이 더 크다, 이런 마인드로 끊임없이 나를 세뇌시키고 자존감이 떨어져도 괜찮아, 내가 가진 걸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키가 작나요? 작은 것을 활용하시고, 얼굴이 큰가요? 제 동생처럼 얼굴이 큰 걸 활용하시고, 괜찮아요? 머리 숱이 없으면 머리 숱이 없는 걸 활용하시고, 누가 저한테 머리 숱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재명님, who are you? 이게 아니잖아. 아, 분위기 깼어. 여드름도 활용하죠. 감사해요. 재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명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장품을 좋아하니까. 나도 비싼 거 갖고 싶은데 난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로드샵 제품밖에 없다. 그러면은 도전하는 거죠. 내가 저 유튜브 저 지지배는 비싼 걸 쓰지만 저 지지배가 비싼 거 쓰는 걸 나는 저렴한 제품으로 저거를 표현을 이겨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돈이 없으면 돈 없는 걸 활용하세요. 왜 그런 거 많잖아요. 홈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데 저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이 정도 가격 선에서 이렇게 맞춰봤어요.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눌러주듯이 발라줄게요. 이봐요. 이렇게 밑바탕을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코렉터로 얼굴 전체 베이스? 여드름 있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근깨 너무 안 가려줘도 주근깨를 가릴 만한 코렉터 색상을 선택해가지고 그 위에 컨실러를 발라도 될 것 같아요. 바비 브라운 여사님이 저를 아는 그날까지? 아니야. 저보다 바비 선전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냥 바비를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뭐라고요? 바비 여사가 진실 팔레트를 만든... 에이... 슈제이님도 아프리카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의 두피... 내 두피가 이렇게 잘 보이다니... 와, 여러분 제 머리카락 세겠다. 세봐요. 몇 개게? 우리 엄마도 모르는데 이거는.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여러분, 화장품 너무 많이 사가지고 자괴감에 빠지나요? 나 같으면 동감이 또 샀어! 이런 거. 뷰티 유튜버 하세요. 괜찮아. 뷰티 유튜버를 하면 많이 산 게 이슈가 되고, 조절해야죠. 이것도 코렉터네. 여러분 저 컨실러 발랐어요? 아니죠?
샤넬님, 네, 너무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 이거 컨실러. 네. 저도 같은 생각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대요. 결혼해서 애기 생기면은 안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기가 예쁘고 하면 애기한테 관심이 가고 애기 용품 사게 되고. 저는 옛날에 저 아는 분이 애기 엄마인데, 진실아, 결혼 전에 명품 10개 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는, 아니 무슨 명품을 결혼 전에 10개를 사놓으라고 하지? 너무 사치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속으로 그냥 약간 막 이랬거든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말 명품을 10개를 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나한테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족한테 투자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결혼 전에 너한테 좀 더 관대해져라, 뭐 이런, 너를 더 사랑해줘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결혼 안 하는 게 답이고 그게 아니라, 그만큼 그래서 돈을 쓰자 이런 뜻이기보다는, 이미 많이 지르고 나서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평생 그렇게 흥청망청 쓰진 않을걸요? 화장품도 사다 보면 나중에는 안 사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나이 먹고 막 이러면, 나 처녀 때는 그렇게 많이 샀었는데 지금은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관심사라는 게 뭐에 꽂힌다는 게 막 20년 30년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렇게 컨실러와 코렉터를 발라주고. 그니까 결혼하고 애기 낳은 친구 선물하려고. 뭐야 여러분 좀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웃긋빵 어렵지 않습니다. 어?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아. 크크크 몇 번만 쳐주면 되거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프리카 이 방에서 우리는 매방송 우급방이 나온다는 걸. 이렇게 두드기면 경계가 없어집니다. 아, 레미레미님 귀엽다. 진짜 모서리 보라인 줄 알고 검색했는데 안 나왔다고. 엣지 퍼플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려졌죠? 이제 여기에서 파운데이션 바를게요. 아, 그랑 시아님,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맞아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엣지 퍼플을 모서리 보라색이라고 말했으면 엣지 퍼플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근데 제가 그거 말하려 했거든요. 근데 까먹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막 그렇게 농락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농락은 여러분이 저를 하지, 저는 여러분을 절대 농락하지 않습니다. 농담을 하고 나서도 저는 마지막에 꼭 농담이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거 모서리 보라색이라고 한 다음에 엣지 퍼플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을 순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변명이 아니라 진짜 잊어먹었어요. 제가 뭐하라고 그거를 변명하겠어요. 놀리려면 차라리 놀렸다고 말을 하겠죠. 아, 그 모살이라고 찝지 말아요, 백점 수학님. 내가 그거 찝을 줄 알았어. 내가 머릿속으로 말하면서 이거를 사람들이 찝을까 안 찝을까 했는데 찝혔어. 여러분 오늘 파리녀 또 해봐요. 했던 거 파리녀를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파리녀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여러분 파리녀 해볼게요. 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제품의 커버력을 보십시오. 갑니다. 3, 2, 1, 스타트 액션. 안녕하세요 유튜브 언니들. 오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언니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오늘도 새 제품은 아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고 오늘 쓸 쿠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백화점 쿠션의 값 중에
아, 갑은 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쿠션 정리 정말 할 거고요. 할 건데요. 결론은 갑 중에 갑은 얘입니다. 근데 이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도 있어요. 백화점 쿠션이 다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쿠션이란 모든 제품은 노하우거든요. 파운데이션 그래요. 그 백화점에 정말 기라선 같은 그런 브랜드들 노하우 많이 있겠죠. 하지만 쿠션 대한민국이 강국이다. 쿠션만큼은 제 최애템은 백화점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영상 만들어야죠. 죄송합니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화점 중에 갑은 쉬에무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얘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랑크로마 쿠션이고요. 얘도 PA, SPF가 50+, PA가 풀풀풀. 저는 컬러가 574번. 7은 옐로우 베이스, 5는 핑크 베이스. 574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584가 제일 하얗고 그 색깔이 소희연 씨가 쓴다고 해요. 아무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지? 제일 어두운 게 제가 알기로 564예요. 그물망으로 생겼고요. 이 브러쉬는 그 후로킹 퍼프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브러쉬 퍼프, 제가 브러쉬라 했나요? 브러쉬 퍼프. 이 융털처럼, 마치 우리 소장의 융털처럼 닦아내듯이 묻힙니다. 얘가 피부 메이크업 한 거, 기초 한 거 다 벗겨지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잘 보세요. 제가 이게 좀 익숙해졌거든요. 그냥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쓸어주면서 발라요? 그냥 발라요. 조금 촉촉하고 두꺼운 기초를 한 다음에 더 잘 어울리긴 하는데 생각보다 두껍지 않게 발리면서 커버가 필요하면 살짝 두들기고 밀릴 순 있어도 뜨진 않아요. 닦아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드름을 다 가리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 정도? 쉬에무라 파운데이션은 되게 쫀쫀하고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좀 되게 두껍게 표현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쉬에무라 파운데이션보다는 쿠션으로 한번 가보시는 걸 좀 권해봅니다. 지금 퍼프 끝에 묻어가지고. 아, 오늘 제가 많이 안 찍어 발라서 그래요. 그리고 베이스를 두껍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썼던 것보다 커버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응, 샤넬님처럼 저처럼 표현하면은 되게 답답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쉬에무라치고 그렇게 두껍게 표현되지 않는? 그러면서 커버력이 높은? 지금 코 같은 데는 두들기면은 저는 미간은 이렇게 손을 거꾸로 위로 올려서 이마에서 위로 이렇게 내려오게 해야 자국이 안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데 여기저기 자국이 나서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자, 이만 조금 내려가서 여기 트러블도 있고 톡톡 두드리면 들뜨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두드리면 안 돼요. 맞아요, 해나님. 예리했어. 약간 닦아내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터치했을 때 되게 100%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솔직히 그런 건 아니에요. 엄청 터치했을 때 조금 되게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똥퍼프나 토니모리 싸대기 퍼프 이런 걸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줬을 때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 퍼프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스킬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퍼프가 냅둘수록 조금 찜찜한 감은 있긴 있어요. 한참을 냅뒀다가 얼마 전에 일상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쓰려고 꺼냈더니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이쪽에 살짝
이마 이쪽에. 뭐요? 어때요? 가까이서 보면 좀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이제 두들겨 볼게요. 조금 가려지죠? 아이고, 아이고. 왜 매미 소리가 들리지? 저 멀리서도 이따가 좀 봐야 돼요. 이 보라색 퍼프가 4,000원이라고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네요. 근데 양이 적은 것 같아. 그새 잘 안 묻어나. 얼마 안 썼는데. 자, 약간 매끈한 느낌은 있죠? 퍼프가, 아, 죄송해요. 쿠션이 매끈한 느낌이 조금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되게 피부에 두껍게 올려진 듯한 느낌이 나는 쿠션들이 좀 많아요. 근데 얘는 파운데이션처럼 피부에 붙었다는 느낌이 좀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멀리서 보여줄게요. 광량이 제가 가까이 하느라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이 정도 해볼까요? 되게 올라갔다라는 느낌보단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퍼프 쿠션 중에는 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좀 되게 인위적으로 피부 위에 올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쿠션은 입생노랑? 맥? 이런 거? 좀 너무 하얘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제 피부에 스며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쿠션은 슈에무라, 에스티로더 약간 이런 식으로 붙는 제형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무너짐도 되게 깨끗하고 에스티로더는 무너질 때 좀 이렇게 몽글몽글 뭉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잘 먹은 느낌이 들죠? 지금 슈에무라 쿠션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매끄럽죠? 근데 트러블 같은 거는 사실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제가 요거 8인형 끝나고 나면 요걸로 할게요. 여리여리 눈님이 맞아요? 슈에무라가 파데처럼 얼굴에 잘 붙어요.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은 우리가 좀 어때요? 인생 쿠션으로 머물러 계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저는 쿠션을 계속 쓰면 쓸수록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쿠션이 지금 갖고 있는 것만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저거 써보는데 내가 어떤 거 하나에만 정착해야지? 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컨실러랑 코렉터는 정착해야지? 라는 정도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베네피트 쓰긴 쓰지만 그래도 정착하라면은 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든. 근데 쿠션은 정착하라면 너무 아쉬워. 왜냐면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쿠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근데 좀 잘 붙는 형태다 하면은 슈에무라 블랑크로마인 것 같아요. 쿠션은 또 호환이 되니까 리필로 이런 말씀도 좀 하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슈에무라 블랑크로마 쿠션 두 번째 리뷰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시고도 두 번째 영상 보실 수도 있고 그때그때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랐을 때 느낌은 쓰면 쓸수록 슈에무라 쿠션은 정착을 하고 싶은 종류의 어떤 화장품이 쿠션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되게 자주 손이 가고 급할 때 피부를 망치고 싶지 않은 날 쿠션을 쓴다 하면 슈에무라 블랑크로마 쿠션이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슈에무라 블랑크로마 쿠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8인여 유튜브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끝. 아, 슈에무라 쿠션은 맞아. 수정용으로는 좀 넣어놓자. 아, 8인여 할 때 정신이 잡다 끝나고 좀 넣는 것 같다. 그런 것 좀 있죠. 이렇게. 너무 하얗다. 너무 하얀데.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지금 파우더 바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파우더는 지난번에 잠수 메이크업 때 썼던 제로 세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로 세범. 노세범의
또 다른 브랜드 버전이죠? 리코스가 홈쇼핑에 많이 나오는구나. 옥수수 수염차 너무 맛있어요. 야식 먹고 싶을 때 옥수수 수염차 먹으면 괜찮아져요. 최애 쿠션? 진짜 부담 없이 막 쓰는 거는 저 스킨푸드 포어핏 너무 좋아요. 그거 여기 강별님이 저한테 선물해줬는데 완전 진짜 저한테 짱템을 줬어요. 우리 강별님 이니스프리 직원인데 아 제가 잠수 메이크업 할 때 너무 막 일해놔가지고 아 손바닥이 더러워가지고 포어핏 진짜 짱이에요. 언니 무너질 때 너무 예쁘다니까? 진짜 스킨푸드 세일할 때 쟁여놓으세요. 날 믿어봐. 내 얼굴에 깨끗하게 무너지면 진짜 깨끗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 나 컨실러 안 했다. 여러분, 말 좀 해줘. 포어핏 촉촉하죠? 아파. 여러분, 바비브라운에 이런 거 나왔다며? 이런 팬스 타입이 진짜 잘 가려진다니까요. 니노니나니님 유튜브 처음 오셔야 제가 이런 걸 불러주죠? 어서오세요. 어 아니구나. 이거는 팬클럽 가입 노래인데. 아 자존심 상해. 노래는 안 까먹었어요. 반갑습니다. 까먹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표 던져가지고 안 까먹으려고 완전 작정하고 있었는데 잘못 불렀어. 아 짜증나. 진 느낌이야.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나쁜 걸까요? 아 노래 감사해요가 아니라 원래 처음 오시면은 제가 노래해요. 자존심 그니까. 언니 바비브라운 엄청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면 바비브라운 제품이 있을까요? 그분이 바비브라운에 대충 어떤 걸 좋아해요? 그럼 제가 추천해줄 수 있어요. 얼레리 꼴레리 하지마요! 이 컨실러는 CM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좀 가려봅시다. 근데 바비브라운은 진짜 이거 좀 가려보자. 아이크림 진짜 좋아요. 무슨 아이크림이 뭐 그렇게 좋겠어 싶잖아요. 근데 진짜 좋아요. 아이크림은 정말 써봐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봐야 돼. 처음에 쓰면은 아씨 진짜 사기 먹었나? 이렇게 막 돈 아까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바비 아이크림은 메이크업 할 때도 그렇고 화장품의 코덕의 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바비는 좋아. 아 근데 이거 컨실러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발랐어야 되는데 티난다 짜증. 언니가 그래서 눈가 주름이 없네. 아니 아이크림 발라서 눈가 주름은 없는 건 아니고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바비브라운 눈가 그게 아이크림이 좋아요. 난 솔직히 아이크림 발라가지고 주름이 얼마나 방지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주름은 유전이죠. 저희 엄마가 좀 주름이 없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바비 아이크림 때문에 제가 주름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검증할 수가 없어. 만약에 제대로 검증을 하려면은 한 20년 동안 눈 한쪽은 아이크림을 계속 바르고 한쪽은 아이크림 안 바르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에 누가 참여하겠고 하겠으며 그걸 누가 주동하겠어요. 그래서 아이크림의 효능은 검증이 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테스트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화장품의 기능이라는 거는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치료제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는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우더 처리할게요. 아 화면에 제가 통통하게 나와요? 아 실제로도 그렇게 가늘지도 않아요. 있을 살찐 만큼 다 있고
막 그렇게 뼈 막 이러지도 않고. 간혈인 타입은 아닙니다. 파우더 07 바르고 있어요. 겸손하시네요가 아닌데 사실인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지금 많을걸요? 채팅 안 쳐도? 유트루가 행마른 타입은 아니지. 인정? 근데 아이크림은 미리미리 좀 바르세요. 그런 느낌은 진짜 있어요. 박기수님 웃잖아. 그니까요. 저요 행마르면 일 못해요. 편집 못해. 쓰러져요. 사람이 좀 어? 어느 정도 살도 있고 어느 정도 근육이 있어야 일을 하죠. 내가 무슨 화보 찍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 키요? 169? 안 커요.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가난한 시절에 사신 세대인데 한 175, 6? 할아버지가 약간 큰 편? 근데 외삼촌이 좀 커요. 근데 우리 이모들은 좀 다 작은데. 아니다. 넷째 이모는 좀 크시다. 그래서 외삼촌? 닮았나?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릴 때 저 엄청 잘 먹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엄청 잘 받아 먹었다고 했어요. 주는 대로 먹었대요. 그래서 아기 때 먹어서 그런가? 근데 뭐 또 그렇게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저보다 키 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무슬리님 키 안 작은데. 아기 때 잘 먹어야 돼요. 신생아 때.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아기 때 잘 먹어야 큰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슬리님 키 딱 좋아요. 무슬리님 여잔데요. 아기일 때도 잘 먹었어요? 너무 따지지 말자.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눈썹을 그릴 거예요. 아까 드리려던 말씀. 자, 일단 눈썹을 그려놓고 오늘의 눈썹은 뭘까요? 아씨, 매트 펄베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좀 솔직히 좀 하드 펄베라를 한번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정답 맞추래? 나 기분 좋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토르님 하드 아니에요. 그니까 됐어요. 그랑시엘님, 아, 두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고쳐 부르조아님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율무차님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싱겁다니요. 저는 짭조름한 여자입니다. 싱거운 여자 아닙니다. S사인 줄? 감사합니다. 번들거려요? 아, 언니 그런 거 말할 때 크크크 한 번만 써주라. 이렇게 글이 너무 정색처럼 느껴진다. 언니 코무태 파우더 좀 잡아야겠어요. 해야지. 코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무섭잖아. 유튜브 쫄아요. 잡을게요. 그니까 샤넬님 웃어줘. 아니 죄송해요가 아니고.
나 멋모르고 막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콧물? 이렇게 들려. 아니 미안이 아니고 아니, 샤넬님 우리 방 자주 오는 분이고 아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하드 포뮬러인 줄 알았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언니 코 밑에 콧물이에요? 후히허? 이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아 정말 글로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좋네. 언니 콧물. 아무튼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 눈치 보셨죠? 일상 영상에서 한쪽은 매트 포뮬러 한쪽은 하드 포뮬러였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아무도 몰랐죠? 역시 메이크업이라는 건 다 필요 없어요. 아이라인 좀 길게 그리면 돼요. 그래요 물개님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물개님은 남자신가요 여자신가요? 남자라면 여심 저격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매트 포뮬러를 하드 포뮬러처럼 깎는 영상도 오늘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깎으니까 좀 질감이 다르더라고요. 샤프닝 제가 혼자 해요. 그리고 이제 장난은 그만하고 어메요. 이거 미샤 우드브로우도 한번 깎아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하드, 매트, 미샤 우드브로우 깎아봤어요. 근데 뚜껑 길이가 달라가지고 하드 포뮬러 길이처럼 맞출 수는 없었어요. 하드 포뮬러 길이가 진짜 제일 길었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메이크업 채널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트 포뮬러랑 이거 갈색하고 하드 포뮬러 월러 브라운하고는 색깔이 되게 많이 달라요. 일상 영상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한쪽은 붉고 이쪽 왼쪽에 매트 발랐고 오른쪽에 하드 발랐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붉어요. 진짜 묽은 거는 미샤의 우드브로우예요. 입문만개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저 인공눈물이 없는데 매트 포뮬러 연갈색이 월러 브라운보다 조금 더 노랗다고 그 색깔이 매트에서는 가장 연한 색깔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이렇게 하드 포뮬러처럼 깎으면은 꼬리 처리할 때 되게 편해요. 요 라인대로 그려주면 되니까. 화품 전염됐어요? 왜? 아니에요. 네이클로버님. 그럴리가. 왜 울어요. 내가 왜 싫어해. 제가 미안해요. 채팅을 이렇게 간간히 읽다 보면은 다 못 읽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뭐 해줄까? 노래해줄게. 울지마. 노래해줄게, 노래. 미안해. 유튜브. 못 봤어. 자, 그리고 이 방은 화장하면서 노는 방이에요. 감사합니다. 귀신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 방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 되게 이상한 방이에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얘는 화장하다가 계속 말하고, 화장을 하려면 화장을 하고, 얘기를 하려면 얘기를 하지. 이건 뭐 하는 방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여기에 취해갖고 놀다 보면 또 느낌이 살아있거든요. 마치 수련회에서 화장하면서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 준비했는데 부랴부랴 나중에 시간 모자라는 뭐 그런 느낌의 방입니다. 그래서 막 재미 하나도 없는데 막 농담하고 그러는데 채팅창에서 막 웃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하죠. 제가 봐도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놀다 보면 좀 이래. 청주 오이맘님, 우리 아들들도 이상하대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라 그래요. 그런 아들들에게도 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왜 밤에 방송하냐고요? 낮에 방송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웃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하는 거. 제가 화장을 하는 목적은 외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요. 컨텐츠도 만들고 놀기도 놀고 그런 목적이니까 밤에 화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색감은 되게 베네피트 느낌 나요. 여러분 저 지금 채팅창 못 보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빨리 그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얘기해요. 봐봐, 이렇게 꼬리 처리하기가 좋다니까요. 여러분 매트 포뮬러 이렇게 깎아 쓰세요. 괜찮죠? 되게 쉽게 그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매트 포뮬러 붉어요. 이쪽에 각 잡기도 편하고, 그죠 그죠. 나는 여기 아프리카가 진짜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아까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엔 그런 거 있었어요. 나만 알까? 매트 포뮬러 좀 붉지 않아요? 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 내가 붉은가?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걸 다 똑같이 느꼈는지 다 붉다고 똑같이 말해줘서 공감해줘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생방송은 그게 즉각적으로 공감이 되니까 이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아프리카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컨텐츠 고갈도 더 쉽게 오고 그렇긴 한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로드샵 브로우는 회갈색만 사는 걸로. 무슬리님 나 그것도 진짜 공감해요. 알아 뭔지. 회갈색은 다들 되게 잘 뽑거든요? 근데 이런 옐로우 브라운은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옐로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쉬에무라 하드 포뮬러 월럭 브라운이 좀 진짜 좀 대박이고 좀 애매한 컬러가 로드샵에서는 약간 좀 찾기가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회갈색은 또 괜찮다? 맞아요. 다 브라운에서 피가 나. 그니까 어떻게 다 똑같이 말하냐? 아 혹시 반대 의견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 여론이 회갈색만 좋다라는 의견이 올라와서 아닌데 옐로우 브라운도 찾는 거 좋은 거 있는데 나는 아는데 하시는 분 채팅창 쳐줄 수 있어요? 갈색이 확실히 로드샵과 백화점을 가르는 것 같다? 다 그래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예 밝은 색은 괜찮은데 맞아. 근데 중간색이 좀 애매하죠. VDL은 괜찮아요? 밝은 것도 밝은 회갈색이고 아 그래요? 전 로드샵 회갈색 다 너무 짱구되던데. 아 그래요? 묽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좀 힘을 빼야 돼요. 아 흑발이라서 눈썹 신경 안 쓰기도 하구나. 중간색이 애매. 그니까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색깔 뽑기가 어렵나 봐요. 캐치모님 다들 전문가. 아니 이게 사다 보면 사람 느끼는 거 다 똑같다니까요. 매트 써보면 하드 포뮬러가 진짜 색 잘 뽑았다는 걸 느껴요. 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무조건 백화점 예찬은 진짜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잖아요. 쿠션은 나 진짜 스킨푸드 포어핏의 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눈썹만큼은 저도 로드샵에서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아니 하면서 얘기해야지. 홀리카 홀리카에서도 사봤지만 진짜 너무 빨갛고 아콘이랑 비교해보면 홀리카 홀리카가 정말 빨갛거든요. 모르겠어요. 되게 붉은 염색 모발은 오히려 하드 포뮬러보다 그런 빨간 거를 더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약간 극단적인 색감의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애매한 여러 톤들이 섞인 거를 저는 아직은 찾지 못했거든요. 그게 과연 가격 10배 차이의 값어치를 하냐 하면 그건 대답 못하겠는데 그니까 맞아 맞아 그렇게 색깔을 뽑아내는 게 어렵다면 그 값어치가 우리가 한 개 살 가격 그러니까 10개를 살 수 있는데 한 개밖에 못 산다는 이게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아무튼 색감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랍네요. 재밌어요. 딱 진짜 맞는 말. 그래서 오히려 되게 밝은 갈색이신 분들은 굳이 월넛 브라운 안 가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극단적인 조금 노란 머리들은 노드샵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맞아요. 이니스프리 아이브로우도 좋은데 그것도 굉장히 딥브라운이거든요. 제가 연한 갈색이라고 샀는데도. 그래서 브로우 마스카라 이제 할게요. 재밌다, 재밌다. 오늘 진짜 재밌다. 케이트 브로우로 색깔 좀 맞춰줄게요. 케이트도 되게 잘 발리는데 얘는 좀 묽게 발려요. 그래서 눈썹 살에 닿을 위험이 좀 많아요. 눈썹 방송 재밌다 재밌다. 그니까 재밌죠. 맞아요. 약간 금발이랑 가까우면 오히려 로드샵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니까.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게 신기해. 손등 발색이랑 눈썹 발색 다른 거. 섀도우도 정말 다 그렇죠. 손등에 올리는 거랑 눈에 올리는 거랑 달라서 백화점 브랜드는 그래서 얼굴에 직접 시간과 인력을 쓰면서도 시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비싼 그런 섀도우나 이런 값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물들이면 비슷해졌죠? 제 머리하고. 오늘 아이프라이머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프라이머 좀 갖고 올게요. 어, 하드포뮬라 정말 오래 써요. 저 유튜브 초창기에 샀던 하드포뮬라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하나 더 산 거거든요. 자, 에뛰드 하우스 프루프 어? 아이프라이머 써볼게요. 이게 발리는 느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괜찮아서 이렇게 손가락에 엄청 엄청 발라서 아 그리고 금발이신 분도 아까 채팅창에 글 올라와서 생각났는데 키스미의 완전 노란 색깔이 진짜 대박 노래요. 그거는 무슨 눈썹 색깔 없애는 데 써도 되겠어요. 되게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키스미 브로우가. 그래서 저는 브로우 마스카라 키스미에서 좀 비싸게 샀는데도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잘 발린다. 에뛰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틱.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주제로 와볼게요. 핑크색 섀도우를 눈에 한번 듬뿍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핑크색 섀도우를 예쁘게 표현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는 이제 섀도우를 밑바탕에 약간 채도가 낮은 핑크로 깔아준 다음에 가운데에 이런 밝은 핑크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 채도가 낮은 핑크는 제가 미카에 있는 그 복숭아 말린 뭐지? 그거 말고는 바비브라운의 이런
브랜드 말고는 로드샵에서는 저는 아직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채도 낮은 핑크색을 바르지 않고 좀 되게 처음에 화장품 가게에서 예뻐 보이고 딱 바로 살 것 같은 그런 색깔을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그렇게 예쁘게 표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핑크색 섀도우를 내가 실수로라도 넓게 발랐을 때 아이라인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부어 보임이 상쇄된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오늘 콘텐츠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핑크가 어려워요. 저도 해보면 핑크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섀도우를요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발라볼게요. 아마 이거를 눈두덩이 전체에 바르면은 진짜 부어 보이겠죠?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핑크 샀어. 샵에서 너무 이뻐서 샀어. 브라운 너무 재미없어서 안 어울려서 샀어. 그래서 이걸 브러쉬에 묻혀서 랄랄라 나도 눈에 핑크 여리여리 눈썹이 아니고 여리여리 눈두덩이 일단 팔색 좋고 이쁘게 바르고 여성스럽게 밖에 나갈 거야. 일단 희끄무리하게 바르고 있으면 어떤 참사가 올지 예상치 못해. 안쪽 발랐어. 어떡하나. 아직 한쪽 발라서 인지 잘 못해. 반대쪽도 발라. 아직 사태 파악 잘 안 돼. 난 아직 젊어. 브라운 따위 잘 안 받아. 브라운은 20대 후반 언니들이 바르는 거야. 예뻐. 좋아. 위에만 바르면 안 돼. 언더도 발라야 돼. 사태 파악 안 돼도 일단 거울에 눈만 보고 있으면 기분은 좋아. 랄랄랄라라라라. 나만 경험한 거 아닐 텐데. 어째는 이 눈물을 머금은 것 같아. 하지만 한 네다섯 시간 엄청 울고 부은 것 같기도. 메이크업은 눈두덩이 위에만 바르면 안 돼. 언더도 표현을 해줘야 눈매가 깊어 보인다고 누가 말했어. 핑크색 이렇게 바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손톱님 이렇게 발라도 기분이 좋으니까 이러고 다닐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괜찮게 저는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어릴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갈색이 안 어울리니까 핑크를 찾는데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핑크색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멀리서 볼게요. 공주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뭔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너무 단색깔로 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얼굴이 더 퍼져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이걸 뭔가 수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냥 만화에 나오는 왠지 만화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이렇게도 하고. 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괜찮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입 좀 닦고 죄송해요. 자, 이제 수습을 좀 해볼게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했어요. 괜찮은데 자 이게 예쁘게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봐봐요. 난 어릴 때 아이라인을 그리면은 좀 점막만 얇게 채웠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 라인을 따라서 아이라인을 얇게 뺐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여줄게요.
어릴 때 봐봐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라인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점막 잠깐만 채워볼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봐봐요. 이 눈! 이 눈 많이 안 해요? 이런 눈. 이렇게. 핑크 메이크업 할 때. 근데 이렇게 너무 얇게만 그리면은 밖에 나갔을 때 눈이 훨씬 더 많이 부어 보이고 나는 분명히 색도를 많이 발랐는데 사진 찍고 이럴 때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핑크 메이크업 색깔 바른 것도 기분 좋은 것도 유지하면서 보기에도 너무 눈에 핑크 빡 하지 않는 그런 느낌 가볼게요. 저는 이런 섀도우를 좀 색깔을 많이 바르면은 아이라인 제가 진짜 미친 듯이 길게 빼볼게요. 한 1cm? 1cm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길어요. 저거요. 그리고 원래 지금 제가 흉내낸다고 여기 끝까지 그렸는데 눈이 이렇게 딱 만나는 끝 지점에서 하지 않고 여기 끝보다 위쪽으로 당겨 그리면은 핑크로 부어 보이는 느낌을 조금 더 눈을 이렇게 당겨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1cm 넘겠다. 이렇게 좀 길게 빼줄게요. 눈썹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볼 때에는 아 뭐 저렇게 길게 그리면 되지 싶은데 우리 직접 화장해봐서 알잖아요. 생각보다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는 게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심한 것 같고 과한 것 같고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면은 나 무슨 키메라처럼 화장 되게 진하게 했다라고 말 들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엄청 길게 해줘야 돼요. 엄청 길게 해주고 가운데에서 일자로 뽑는 건 알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속눈썹 컬링을 엄청나게 해줄 거고 여기에 음영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아이라인이 정말 길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아이라인을 항상 길게 그리고 교회 가고 그러는데 제가 물론 뷰티 유튜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도 저한테 화장 진하게 했네? 빡세게 했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라인의 길이는 화장을 진하게 했다는 말을 듣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리고 뒤에를 두껍게 그리고 앞에 아이라인이 두껍지 않으면 화장은 짙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리여리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라인을 얇게 그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여리여리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중간까지 아이라인을 얇게 점막만 채우고 뒤에는 두껍게 해야 돼요. 물론 눈의 모양 따라 다르겠지만 제 눈은 이렇게 딱 뜨면은 쌍꺼풀을 우리 강종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가지고 뒤에가 좀 보이게 두껍게 그려야 돼요. 자 벌써 여기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고 나면은 핑크 섀도우가 과한 느낌이 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르고 싶거든.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돈 주고 섀도우 사가지고 내가 내 눈에 바르겠다는데 내 맘이지. 그렇게 바르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 살리면 되는 거지, 그죠? 어떤 애가 초보자 메이크업에서 그렇게 바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런 게 어딨어, 내 맘인데, 그죠? 너무 오래 그리시는 거 아닌가요? 화장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짙은 느낌 안 나지 않아요? 여리여리한 느낌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그려주는데 여기도 한번 점막만 먼저 채워볼게요. 자, 끝에 라인 안 하고 이렇게만 보면 여기는 약한 느낌인데 여기는 훨씬 오히려 더 청초해 보이지 않아요? 그 원래는 눈이 이렇게 좀 리프팅돼 보이게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들려면은 눈이 끝난 지점에서 여기서 아이라인을 빼지 말고
눈 끝나기 약간 윗지점에서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제 양쪽 눈이 좀 짝짝이가 돼도 이해 부탁드려요. 아까 흉내낸다고 그렇게 한 거니까. 자, 이렇게 일자로 굉장히 길게 좀 길게. 아,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추억의 간이 형님. 이렇게. 그리고 되게 잘 굳는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방치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없게 잘 굳기도 하니까 아이라이너는 여러 개 쟁여두는 것보다는 괜찮은 제품 끝까지 다 쓰고 다시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쟁여둘 수 있는 템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쟁여둘 수 있는 템은 섀도우, 립스틱 알죠? 근데 쟁여둘 수 없는 건 크림 섀도우, 아이라이너. 왕짜증. 굳으면 진짜 싫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면은 이쪽과 이쪽이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가 약간 좀 더 새초롬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떴을 때에도 여기가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기도 한다. 확실히 여기는 아이라인을 살짝 위쪽에서 시작했거든요. 좀 다르죠? 좀 청순한 느낌 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세련된 그런 느낌 들게 하려면 위쪽으로 살짝 그리고. 그리고 라이너 선택은 더 강력한 세련된 느낌은 붓펜이 예쁜 것 같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려면 이런 젤 타입으로 그려준 다음에 스머지를 해주는 게 효과가 좋죠. 일단은 저는 좀 오늘 옷도 그렇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스머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됐죠, 됐죠? 그리고 오늘 뷰러를 되게 잘해줘야 되는데 섀도우를 다 한 다음에 뷰러를 하면 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뷰러에 섀도우가 다 묻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정도만 한 다음에 지워져도 보강할 수 있게 지금 뷰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눈썹이에요. 제가 일요일날 영상에 보면은 메이크업이 제가 느끼기엔 평소보다 약간 화려하게 느껴졌는데 딴 거 없고 마스카라를 좀 되게 열심히 발랐었거든요. 이 마스카라라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눈을 떴을 때 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랑 떴을 때 털들이 솟아서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되게 반짝이가 반짝반짝 올려져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카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카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자로 뻗어 있으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안 나는 게 속눈썹 자체가 반짝이 역할을 해서 그렇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다르죠? 지금 마스카라 안 했는데 여기가 더 이렇게 이렇게 활처럼 꺾이더라도 눈두덩이에 딱 보이게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부어 보이지 않도록 뒤쪽에만 음영을 줄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음영이 많아지면 핑크 섀도우를 바른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 알아요? 내가 핑크가 부어 보이기 싫어서 갈색으로 음영을 주기로 마음에 먹었는데 안 부어 보이려고 갈색을 주기 시작하니까 내가 기분 좋으려고 바른 핑크가 점점 없어지고 난 여전히 브라운 메이크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라인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너무 핑크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요새 발견한 더 페이스샵 발색 엄청 좋습니다. 시그니처 아이즈 캐쉬 브라운으로 요거를 가지고 풀어줄 거예요. 핑크 섀도우 메이크업 진짜 중요한 거 아이라인 풀어주는 거 스머지 해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얇으면서 잘 풀어지는 브러쉬는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피카소 브러쉬는 717번하고 722번이 있는데 이 722번이 조금 더 섬세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해나님 말씀대로 스머지 해야 덜 번지기도 하지만 스머지를 또 너무 큰 브러쉬로 하게 되면은 영역이 다시 넓어지면서 핑크 메이크업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이 육육님 50개 감사합니다. 까먹었다. 감사해요. 이 섀도우 진짜 마호가니 뺨칩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 너무 이 섀도우를 경계를 막 뭉개려고 한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아이라인 바른 거 위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미 그냥 아이라인 있는 것과 이렇게 한번 스쳐준 거랑은 느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려고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 풀어주고 싶다면은 이렇게 손등에 털어내는 거. 많은 영상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사실 평소에 메이크업할 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묻은 채로 풀어내게 되면 영역이 넓어져요. 여러분 영역이 넓어지면은 내가 진짜 신나게 바른 핑크가 사라져요. 안 돼. 묻지 않은 걸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안 된다. 나는 더 스머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핑크가 묻은 총알 브러쉬 있잖아요. 사이즈 좀 큰 거. 내가 기분 좋게 바른 그 섀도우가 묻은 이 브러쉬를 가지고 그 위에 차라리 핑크가 덮어지는 게 더 스머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충분해. 자, 그리고 이쪽에 제가 아이라이너가 막 떡지고 그랬는데 신경 안 쓴 게 이렇게 덮어주면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걸 덮어줄 때 좀 숨을 참고 천천히 메이크업한다는 생각으로 섬세하게. 그러니까 확실히 시간이 없고 급하면은 메이크업은 섬세하기 힘든 것 같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메이크업하는 스킬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저도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저는 메이크업을 섬세하게 하고 싶다면 시간을 많이 벌어놓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좀 일찍 일어나거나. 이렇게 훨씬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브러쉬가 비싼 게 확실히 저렴이에 비해 차이가 나나요? 저는 브러쉬만큼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지금 마호가니 바르는 느낌 같아요. 더 페이스샵 섀도우 정말 인정. 그리고 앞머리는 스머지 하다가 두꺼워지지 않게 점막은 또 너무 건드리지 않게 눈에 좋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하고 똑같이 핑크색 섀도우가 살짝 묻은 총알 브러쉬로 조금 큰 브러쉬로 이렇게 뭔가 좀 더 스머지 되는 느낌이 나죠. 사실 갈색이 스머지 되는 게 아니라 갈색 위에 핑크색이 붙으면서 외곽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는 진하게 해가지고 그 진한 걸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분 좋게 바른 핑크를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옅은 핑크색을
갈색 위에 덮으면서 오히려 색을 옅게 만들어서 그라데이션이 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분 좋게 바른 섀도우 색깔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샤넬님. 샤넬님은 해외에 살고 계셔서 몰피 되게 많이 쓰시는데 저도 몰피 브러쉬가 너무 갖고 싶은데 직구를 막상 딱 맘먹고 못하고 있거든요. 되게 몰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싸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맥의 소바 이런 것도 좋고 이니스프리의 고소한 아몬드 이런 것도 좋고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더 페시샤 이거. 이거 진짜 기본 컬러로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로. 아 맞아요. 직구 진짜 쉽기는 한데 막상 안 하게 돼요. 뭔가 뭐라 그럴까? 신경이 좀 안 간다 해야 되나? 또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좀 그렇게 총알 브러쉬보다 좀 작고 이렇게 총알 브러쉬보다는 작으면서 이런 진짜 조그만 브러쉬보다는 큰 애매한 사이즈의 이런 브러쉬가 또 있어요. 이러다 보니 제가 브러쉬에 집착을 하지 있으면 다 쓴다니까요. 이거 섀도우 이름 뭐냐면요, 재미양님. 더 페이스샵 시그니처 아이즈 캐슈 브라운 4호예요. 정말 기본으로 들어있거든요. 이 고소한 아몬드 같은 색깔을 진짜 이 영역을 넘치지 않게 이쪽에만 조금만 안 보여도 돼요. 조금만 조금만. 오늘 파데 슈에무라 블랑크로마 쿠션 썼어요. 여기도 조금만. 조금만. 욕심내면 안 돼. 앞으로 오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돼. 내 핑크 가리면 안 돼. 핑크 내 거야. 이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거 언더 알잖아요 여러분. 언더에 색깔이 없으면 더 부어 보여요. 이 핑크색을 죽이지 않으면서 777 너무 짧고 뭉툭해요? 저도 뭉툭해요. 자 언더에 갈색을 줘야 돼. 이것만 있어도 얼마나 그윽해 보이는데요, 그죠? 저는 눈매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뒤를 열어줄게요. 그래야 또 핑크의 열린 느낌이 유지가 되고 의미 갖다 붙이기. 샤넬님이 몰피 영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몰피 사이트 폭주시켜야겠다. 오늘 사이트 몰피 폭주되면 샤넬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언더에는 살짝 욕심을 내볼게요. 아, 하은혜님 또 제 마음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여심 저격! 오케이. 언더 욕심? 괜찮아, 괜찮아. 몰피가 나한테 뭐 좀 보내주면 좋겠네. 아이디가 샤넬이라서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바를게요. 이렇게 브라운기를 조금만 주는 거예요. 배고프다님 내 마음 어떻게 알았을까? 자 이제 제가 할 단계는요. 눈 윗두덩이에 펄을 조금 줄 거예요. 핑크색 느낌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우 눈 건조해.
바비 브라운의 발레 핑크를 위에 얹어줄게요. 요 느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쁘죠? 이게 웨딩템이에요, 웨딩. 많이도 안 해도 돼요. 조금만. 바비 바비. 근데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몰피 브러쉬 뭔가 좀 마약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좀 맨날 그렇더라고요. 재밌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니까 해나님 나 같은 사람 또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 몰핀 마약 자체가 금치거구나 또.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 느낌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전 진짜 바비에서 이거 전문가 추천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로드샵에서 써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보다 펄이 조금 더 크다? 뭐 그 정도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 저 카메라요? Seatback Mark 2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노잼이지만 해주세요. 100 마크 2 씁니다. 눈곱을 떼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요. 근데 되게 장비에 더 이상의 욕심은 없어요. 카메라 다 캐논이고 일상 카메라는 소니예요. 그리고 이거는 렌즈도 빨간띠 렌즈. 번들 아니고. 여기에 번들을 끼울 순 없죠. 카메라 세팅... 아 그래 이런 가격 얘기하면 안 돼. 자 여기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조금 더 짙게 해줄게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조금 다르죠? 시백마크2 500만원이면 이상한 건데. 마크트 다음에 뭔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거예요. 마스카라는 내 바디만 제가 580인가 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좋아요. 마크3가 나오겠지만 마크3로 바꾸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카메라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냥 편집 호흡, 촬영 느낌 그런 거라서 엄청 방송국 할거 아니면은 저도 원래는 70D로 만족을 했는데 마크3 오막삼 있잖아요. 전혀 욕심 없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때문에 산 거예요. 왜 뭐라 했어요? 여기서 마스카라를 진짜 반짝반짝하게 잘 올려줘야 돼요. 그거는 저는 이거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롱앤컬. 네, 시백마크2는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펜 때문에 한번 사망시켜가지고 카메라를 열 때문에 샀어요. 열. 근데 이거 말고도 소니의 VG900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400만원대에 살 수가 있어요. 200 후반대 차이가 얼마예요. 그래서 그거 살려고 하다가 그거는 제가 가진 카메라들하고 호환을 시키려면은 막 뭐라 그러죠? 링? 그런 거 막 끼워야 돼요. 근데 그럼 짜증나잖아요. 렌즈에 뭔가 찝찝하게 막 호환 대충되고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소프트웨어도 다 정품 써야 되고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포토샵, 뭐 파이널 컷, 모션 다 이런 거 정품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캐논으로 갔죠. 근데 캐논 살 때 다 말렸어요. 너무 비싸다고. 그럴 바엔 소니를 가라. 뭐 또 무슨 블랙매직 이런 걸 가라 말했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없는 거죠. 누가 이렇게 미친 듯이 떠들면서 화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크2로 간 거예요. 근데 그냥 유튜브만 할 거면 사실 시백마크2 필요 없어요. 그냥 DSLR로도 충분히 이런 화질 낼 수 있죠. 다 조명이고 어떻게 환경을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꼭 그런 화질의 영향이 카메라 때문만은 아니에요. 반사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 엄청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찍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짜 카메라가 다가 아니에요. 전 정말 이 카메라는 아프리카 때문에 산 거예요. 아, 아프리카 하면서 소통하면서 화질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이런 색감 잡고 이런 것도 다 카메라 영향도 있지만 정말 조명이랑 반사판이랑 이런 게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거리 이런 거 내 환경에 맞는 그 데이터 값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 카메라는 그냥 좀 초점 속도가 빠르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초점 속도는 막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와 졸라 빨리 잡는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메이크업 할 때. 그냥 초점 속도는 과시용? 뭔지 알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카메라가 사망하지 않게 펜이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초점 속도는 빨리빨리 사진 찍을 때 그때만 중요한 거죠. 그 영상 촬영할 때는 조금 기다리는 스트레스가 없다? 근데 그 정도지. 저는 뭐 집에 있는 거는 되게 기다리는 시간 조금 있거든요. 초점 속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마스카라를 꼼꼼히 하느라 잡담하고 있는 거지 마스카라가 느린 게 아니에요. 알죠? 뭐라고요? 트루 언니 영상 보면 라식 수술한 기분? 그건 제가 너무 근접 촬영을 하고 조명 광량을 너무 안 줘서 그래요. 최근에 조금 전쯤에 얼굴에 이렇게 빛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던 게 제가 좀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항상 제가 체크하는 거는 내 트러블이 잘 나오고 있나 아닌가 그거거든요. 펜이 있으면 시끄러운 건가? 그게 아니라 카메라는 오래 쓰면 기계가 다 그렇지만 발열이 되잖아요. 그 열이 나는 걸 뿜어내주지 않으면 DSLR 사망하거든요. 걔네는 발열을 해소시켜주는 펜이 냉각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70D 한 대 해먹었거든요.
당연히 다행히 무상 수리를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거 산 거라니까요. 정말 그 중간 단계에 돈이 그게 그 제품이 없어가지고 이 비싼 걸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장비를 막 좋은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랬었죠. 마스카라 미친듯이 꼼꼼히 별것도 아닌 피크메이버지만 하지만 70D 아직 살아있어요. 집에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바디는 초점 속도 뭐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렌즈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바디는 한 700D? 70D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영상 촬영할 땐 70D가 더 좋아요. 오막산보다 초점 속도가 더 빠르니까. 네, 70D는 집전용이고 외출할 때 뭐 교회 영상 찍거나 이럴 때 70D 이거 시맥 마크 2는 밖에 가지고 나간 적이 없어요. 무거워. 아, 700D는 없어요. 70D만 있어요. 그리고 뷰티는 니콘보단 캐논이죠. 캐논이 좀 더 빵실빵실하게 나와요. 니콘은 너무 사실적이에요. 뭐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뷰티는 캐논. 근데 다큐멘터리 느낌 내려면 니콘. 제 생각입니다. 카메라가 가진 좀 특징이 있어서 브랜드별로 추구하는 게 다르고 대신에 니콘은 초점 진짜 빠르죠. 지금 우리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카메라 얘기와 화장품 얘기가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핑크 섀도우 할 때 색깔을 뺏지 않으면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려면 언더도 진짜 섬세하게. 그래서 줌 렌즈 중에 최고는요, 저는 2470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친구가 7D에 렌즈는 탐론 쓴다고? 아, 저도 뭐 렌즈 여러 가지 좋은 거 있는 거 아는데 사실 다른 브랜드는 잘 모르고 그냥 약간 좀 귀찮은 것도 있고 막 알아보고 이런 것도 힘들고 그 시간에 차라리 촬영 하나 더 하고 편집 하나 더 하고 이런 거 더 좋아해가지고 그냥 캐논은 캐논 이렇게 해서 해버렸어요. 이거 키스미 롱앤컬이에요. 됐다. 그리고 점막은 아예 이렇게 비워놓을게요. 여리여리한 느낌. 언더까지 이렇게 채워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핑크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눈 다 했어요. 더 중요한 거. 롱앤컬, 볼륨앤컬 뭐가 달라요? 볼륨은 정말 빡세게 볼륨을 주고요. 롱앤컬은 이렇게 속눈썹을 길어보이게 해줍니다. 제 속눈썹 원래 지금 짧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핑크 메이크업에서 얼굴이 퍼져 보이지 않게 하려면 쉐딩을 해줘야 돼요. 쉐딩을 제가 중요성을 몰랐는데 메이크업을 하면 할수록 쉐딩 엄청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쉐딩은 너무 색이 진하지 않은 걸로 선택을 할게요. 왜냐면 옷이 오늘 좀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좀 섬세한 쉐딩을 하기 위해서 브러쉬가 브러쉬는 있어도 있어도 모자라는 것 같아. 일단은 이쪽이랑 이쪽은 이 브러쉬로 투쿨포스쿨 브러쉬로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 혼자 카메라 얘기만 미친 듯이 했네.
재미없어. 미안요. 쪼개 강하지 않게 줄 거예요? 자기가 좀 안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하는 부분에 쉐딩 바르면 되잖아요. 저는 여기가 안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서 여기 바를게요. 이렇게. 율무차님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위쪽에서 살짝 깎아줄게요. 여기랑 다르죠? 아, 물론 여기 지금 빛이 강하긴 한데 좀 줄여서. 그리고 막 이렇게 어둡게 줄이고 밝게 하고 이런 거는 카메라에 다 있어요. 저 그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에도 요새는 다 있거든요. 아, 어반베이지님 입에 침 바르고 여기 살짝 살짝 연한 메이크업을 더 천천히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이 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 제가 늘 주장하지만 카메라는 수동입니다. 자동으로 좋은 퀄리티를 낼 수가 없어요. 노력 없는 결과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으로 바를게요. 자, 그리고 아무리 핑크 메이크업이라 해도 윤곽, 눈, 코 잡아줘야 돼요. 눈앞에 여기만. 코뼈가 조금 더 넓으신 분들은 당연히 코에 쉐딩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마에 쉐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브러쉬로는 이마 라인 잡아주기 너무 크거든요. 제 생각에 좀 더 작은 브러쉬가. 여러분, 나 브러쉬가 모자라요. 어떡하지? 진짜 그냥 아예 작은 걸로 할게요. 머리털 사이사이에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일수록 섬세하게 넣어줍니다. 여러분, 저 보고 있죠? 이런데. 이렇게 넣고. 토르님,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이마 라인은 올백을 했을 때에는 이런 넓은 브러쉬 써야 된다. 더 잘 된다. 자, 그리고 경계진 거는 연한 색깔로. 저 메이크업 방송은 12시 전에는 끝나요. 화장은 한 우리 언제까지예요? 그때그때 좀 다른데 한 11시 반. 전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고, 너무 붉다 싶으면 파우더를. 아, 샤넬님, 저 니키님 요새 영상 편집하느라 많이 못 봐요. 히. 주디 씨도 많이 못 봐요. 아, 저는 땀이 얼굴에 잘 안 나요. 그래서 쉐딩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하고, 저 여름에 잘 안 돌아다녀가지고 괜찮아요. 전 땀이 엉덩이에 나요. 바지가 축축해져요. 엉덩이 땀띠 나고. 좀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하고. 아,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화장하니까 시간 잘 간다. 여기 코 옆에다 좀 잡아줄게요. 코가 퍼져 보이니까. 왜냐면 이런 부어 보이는 색깔을 얼굴 전체를 퍼져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잘 가죠. 이렇게 저는 톡톡 쳐줄게요. 싱크로나이즈처럼 안 되게. 됐다 됐다. 티 안 나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이라이터를 해야 해요. 이거 아니고. 자, 투쿨포스쿨 하이라이터. 여기까지 가면 너무 진하잖아요. 여기 앞쪽에 거랑 중간 거 조금만 해서 할게요. 가발 안 쓰니까 자세도 편하고 좋다. 이게 좀 더 하이라이터가 세서. 살짝 보이죠? 이게 콧망울이 좀 동글동글하게 넓은 게 전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 코가 조금 좁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마 앞쪽에 뿅. 뒤에 거는 약간 쉐딩 느낌 나도록 쓰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줄까? 여기? 여기? 이거 되게 하이라이터가 폭신폭신해요. 라이츠 카페이드도 예쁜데 이것도 예뻐요. 폭신폭신한 쉬머링한 펄이에요. 오로라는 딱 여기 샥 이렇게 발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가볍게? 근데 이거는 폭신폭신해서 적당히 넓은 면적에 포실포실하게 퍼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꾸 손이 가고 떠오르고 그래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브랜드와 제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투쿨은 떠올라요, 머리에. 자, 이렇게 거의 다 됐어요. 뿌앙 광이 뭐냐면 나 하이라이터 했어 이런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블러셔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너무 광량이 중간이 없네. 해볼까요? 그냥. 그래서 블러셔도 요걸로. 저요? 유튜브 3년 차인데. 여기까지 안 쓰고 중간에 두 개, 앞쪽에 두 개 쓸게요. 투쿨 포스쿨 거예요. 좀 앞쪽에 해줄게요. 아, 오늘 렌즈 안 꼈어요. 저는 렌즈 끼는 날 거의 없어요. 안 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쉐딩 했으니까 앞쪽에다가. 살짝 블러셔를 피부에 심어줄게요.
기분 좋지 않아요? 이런 핑크메이커 하면? 얼굴에 화사해졌다. 이건 기분이 좋은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립을 좀 여러 가지를 발라볼 건데요. 마음에 드는 거 봐주세요. 일단은 좀 밝은 코랄을 먼저 발라볼게요. 제가 평소에 많이 썼던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N51이에요. 여러분 얘기하면서 저 하는 거 보고 그래요. 편하게 딴 얘기 하면서 봐도 돼요. 오케이. 좀 되게 뜨기 쉬운 그런 색깔? 응, 알아요. 보고 있는 거. 우리 방 멀티 장난 아닌 거 알아요. 응, 바비님 감사해요. 이런 느낌? 어? 이게 되게 잘못 바르면 떠 보이는 건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 괜찮고 아니면 매장 발색처럼 지우고 그냥 뭐 그런 색깔 그죠? 여기에서 저는 지금 이거 지운 느낌이 더 낫다, 그죠? N51을 발랐다가 지우세요. 아니면 약간 채도 살짝 빠진 CC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웃어요? 이 CC어가 채도는 조금 빠졌는데 생각보다 촉촉한 텍스처라서 어둑한 느낌은 안 나요. 이것도 괜찮죠? 이런 것도 괜찮고 하늘님 오늘 CC어 발랐어요? 마지막! 조금 더 빨갛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른 거는 이건 좀 차분한 느낌? 좀 닦고 저 베가스 볼트가 없어요. 역시 지운 게 더 낫네요. 이상해. 이거 옛날에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 아실걸요? 하라체리라고 SG로더의 퓨어컬러 앰비샤인 250번 블러썸 브라이시라는 색깔이거든요? 얘를 저 베가스 볼트 발라봤는데 잘 안 봤던데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조금 끈적끈적해가지고 두들겨도 색감이 열려요. 괜찮아요? 좀 더 환해요. 형광키가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이 색깔 나 저 개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텃텃 발라줄게요. 왜냐면 너무 세면 좀 그러니까. 되게 괜찮아요. 적당히 끈적거려서. 그래서 입술에 좀 잘 먹어요. 이거 면봉으로 정리 좀 해줄게요.
제 피부는 아주 건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민감한 복합성 정도? 입니다. 이거를 끈적끈적 하니까 뜨뜨뜨 빠빠빠 해가지고 저 립베이스 최애 애템입니다, 선토님. 선토님이 안 계신 사이 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너무 아끼기 때문에 안 쓰는 거랍니다. 레미레미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 화사하고 낫나요? 이렇게 좀 끈적임만 있어요. 이렇게 보드라운 촉촉 느낌은 아니고 촉촉하긴 한데 끈끈한 촉촉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느낌도 괜찮은데 제가 글로스 잘 안 발랐었는데 오늘 삥꾸삥꾸하니까 글로스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취향 따라 립스틱이 더 마음에 드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물개님은 두 번째가 더 낫다고 하시고 코스미 핑크 글로스를 바비 거예요. 하나 거의 투명? 보랏빛? 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지우죠. 인스타에 사진도 올리고 그냥이라니요. 우리가 이렇게 놀았는데 유리알 같은 느낌의 글로스로 글로스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깝지 않아요. 놀았잖아요.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갈 거고 영원히 길이길이 유튜브가 망하기 전까지 남을 건데 아깝지 않습니다. 입술 이런 느낌. 탱글탱글.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소울님도 CC하고 더 낫다고 하시네요. 일단 요걸 마지막으로 발랐으니까 요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호호! 하면 되게 등 결리지 않아요? 확 이러고 하니까 거리 빼고 이 잔머리가 너무 비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머리를 이렇게 같이 뽑아댔어요. 그리고 엘프처럼 귀만 나오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끝! 오늘 마음에 드는 것. 오늘 카메라 각도가 좀 밝죠, 좀. 기다려봐요. 이 느낌 괜찮죠? 됐어, 됐어. 근데 오늘 올라가. 됐다. 갈 데 없어요. 아프리카 왔잖아요. 무려 바다 건너. 수영 이렇게 했는데. 나 기억도 안 나. 느낌 있죠? 아, 수영장 가고 싶다. 아, 좀 했었는데 이게 수영할 때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물을 이런 느낌으로 해야 이게 물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평영할 때도
느낌 알죠? 수영해본 사람 알죠? 아, 수영한 사람 아는데? 이렇게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해줘요? 평영 평영 이렇게 딱 딱 출발해가지고 내가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팝뽕 팝뽕 이렇게. 아, 왜 아무도 몰라. 수영 얘기하는데 마몽드 얘기 왜 하냐고요. 수영장 가야겠다. 나 혼자 할 거야. 어, 수영 재밌는데. 저병은 제가 진짜 못해. 배영 하면은 레인에 막 얼굴 막 이렇게 막 싸대기 긁힙니다. 일자로 갈 줄 몰라가지고. 저병할 때 옆에 아줌마한테 발로 까이고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지 혼자 배영으로 가다가 그 수영장 레인에 그냥 막 이렇게 다다다다, 아! 이렇게. 그런 거죠. 여러분, 사진 찍어요? 못 왔다요? 선생님이 어느새 열혈이 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이제 티가 납니다. 사진! 오늘은 흰베개는 별로고 빨간 베개? 괜찮은데? 분홍 베개? 어, 나 여기 단추 안 잠궜는데 티났죠? 보검이 어디 갔지? 헉! 이게 괜찮은데? 민트도 예쁠까요? 모고미 에이프릴 멤버분이 여기 붙이고 갔어요. 초록색이 더 예쁠 것 같아. 둘 다 들면 안 돼요? 네?
번째 예를 포기할게요. 또. 왜 저러냐면요. 제가 애가 좀 아파요. 정신 상태가 아파서.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판지 걸림. 오늘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아아, 오늘 끝났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아아, 아, 눈에 모기 물렸냐고요? 그 모기는 제가 죽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갑니다. 널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 약속 시간 4시간 전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알면.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11시 15분. 치킨 먹고 싶다. 엄마 튀김 먹을래?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여러분, 생방송은 월요일까지 없지만, 그래도, 진짜 배고프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눈썹이 붉은 기운이 있는 게 뭔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노란 기운이 있었어도 별로였을 텐데, 이 붉은 기운이 핑크하고 어울린 것 같아요. 눈 오늘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유튜브 보시고, 일상 보시고, 또 제가 일상 영상을 미리미리 몇 개 해놔야 되는데, 못했어요. 오늘 가서 일상 편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종료하고 저는 이제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나고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핑크색 섀도우 부어 보이지 않게 기분 좋게 메이크업 하는 거 오늘만큼은 정말 이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은 참 즐겁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런 거죠. 또 튜토리얼 같은 거 보시면서 빨리 깨달으면 좋긴 하지만 뭐 어때요? 좋자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메이크업이 아니니까 그냥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 메이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멘트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진실이 촬영 중이야. 촬영 끝났어. 이것이 아니다. 이건데. 헐, 오징어 땅콩님. 가만있어봐. 아니. 저 가야죠. 50개 팬클럽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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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 감사합니다. 자 다시 집에 갑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